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농구뉴스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유튜브 오늘의 축구,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의 측, 이제는 아프리카 TV PP 라이브 채널에서도 K리그 현장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꼭 즐겨찾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최근 2주 연속 이렇게 두 경기밖에 못 맞춘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적중률이 어느덧 이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절반을 맞춘다는 거? 그죠? 그래도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건 우리 우측 승부의 측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 되죠? 6경기 중에 무려 5경기를 맞추신 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문성민님 K리그 02 미니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원큐 K리그1 2020 6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측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승격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광주FC와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현재 순위는 광주가 10위, 부산이 11위입니다. 광주가 지난 수원 원정에서 승격 후 첫 승리를 거뒀는데 펠리페 뚝배기 한 방이 아주 승점 3점을 가져온 아주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부산은 개막 후 2연패 그리고 3연무 거두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승리가 없다. 뭐 사실은 두 팀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파울인데요. 5경기를 하는 동안 부산은 경고가 12장, 광주는 3장 뿐입니다. 이 경기 저는 정말로 치열한 경기를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나올 경기라고 보는데 이 무승부를 예상하면서도 부산으로서 주축 선수들의 이 파울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3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만나는 울산과 성남의 대결. 그림이 바뀌었죠? 너무 더워서 제가 그늘로 찾아왔습니다. 아, 울산이 지난주에 저의 그 응원, 우측 승부의 측의 응원에 힘입어 동해안 더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김동훈 감독님, 예. 또 이 큰 경기 또 약간 좀 아쉬운 또 그런 징크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조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축하합니다. 반면 성남은 4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지난 경기에서 시즌 첫 패드를 당해서 좀 어떻게 분위기가 다운됐죠. 뭐 강팀의 조건은 저는 안방에서 패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울산은 그동안 홈에서 강했습니다. 동해안 더비 대승 효과가 시즌 첫 패배를 당한 성남의 각성보다는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울산이 고전하더라도 성남을 상대로는 그 원하는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3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강원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모든 면에서 수원을 압도하는 강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 둘은 상성이 달라요.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수원이 강원을 이깁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원이 강원을 세 번 만났거든요. 2승 1무 지지 않아요. 이상해. 변수는 타가트입니다. 타가트가 과연 언제 터질 것이냐. 지금 매 경기 조합을 바꿔가면서 타가트 살리기에 나섰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경기라는 거죠. 지난 시즌에 타가트가 강원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아주 활짝 웃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가트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수원의 영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까지 터지지 않는다면 타가트의 부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을 상대로 홈 경기 아주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승 걸어야 타가트 터질 것 같은데 펠리페 그랬던 것처럼 타가트 믿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3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인천의 대결인데요. 리그 선두 전북, 리그 최하위 인천입니다. 이동국이 올 시즌에 혼자 넣은 골이 인천이 팀 전체가 넣은 골보다 많아요. 케인대가 또 시즌 아웃되면서 인천은 정말 없는 살림이 똥꼬 찢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라이스 감독 또 홍정호가 징계로 나올 수 없는 경기지만 전북이 이기지 않으면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3일 오후 7시 상주 시민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상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반대로 포항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지만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정말 예상 못한 대패를 당하면서 한풀 꺾였다고 할 수 있겠죠. 두 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골을 넣는데 또 많은 골을 먹어요. 이 경기도 아마 그 흐름은 유사할 겁니다. 두팀 모두 골을 넣고 또 골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두 팀의 차이를 가를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외국인 선수다. 최근에 포항이 일류첸코 또 팔로세비치, 아 미쳤습니다. 이 둘 일류첸코 정말 일류예요.
이 상주 원정에서 이 두 선수가 울산전의 패배를 좀 만회할 만한 좀 그런 각성 효과를 좀 기대합니다.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우리 또 국내 선수들 뭐 송민규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울산전의 그 4-1 패배 그냥 이 풀 주고 있을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 원정 가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포항 팬들에게 좀 기쁨을 줄 만한 경기다. 그래서 포항의 승리를 좀 예측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4일 오후 7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릴 대구와 서울의 경기인데요. 아 정말 최근에 서울의 회복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대구는 분위기가 정반대죠. 에드가 터졌고 세징야가 또 올라오면서 상승세 이제는 대안만 남았다 뭐 이런 분위기니까요. 지난 전북전 홈패배는 정말 서울 선수단의 바닥까지 내려앉은 분위기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그라운드에 나가 있는 서울 선수단의 경기력이 정말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번 대구 원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라고 봅니다. 물이 올라있는 대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서울을 꺾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경기 바로 이 경기라고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유치원 올 로케이션 예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는 그런 우측 승부예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K리그 019 미니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열리는 6경기를 모두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춰주신 분들 공정하게 추첨해서 K리그 019 미니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열리는 7라운드는 쉬고 한 박자 쉬고 주말에 열릴 8라운드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라운드 어디 갈 거예요? 6라운드? 6라운드는 수원 갈게요.